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연구원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주제는 나를 찾아가는 법, 미래와 인생입니다. 근데 미래하면 왠지 추상적이고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불확실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기도 힘들고 나의 미래를 자신 있게 준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지난 35년간 디지털과 미래를 연구했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다가올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면 좋을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핵심을 그림으로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1세기 미래 혁명 속에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같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정말로 독특한 시대입니다. 두 개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혁명과 고령화 혁명입니다. AI 혁명은 인공지능 기술 혁명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혁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혁명, 장수 혁명입니다. 60세, 80세를 살던 시대에서 120, 140세를 살던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혁명이 진행될 때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어렵지만 답은 의외로 쉽다고 느끼실 겁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 속에서 자신과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떠오르는 전략서가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피지기 전략입니다. 지피, 자신을 알고 지피, 상대를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미트롭지 않다는 전략이죠.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전략이지만 21세기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정말로 유익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위한 지피지기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 혁명입니다. AI 혁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지능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체화되는 그런 혁명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될 겁니다. AI 혁명으로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로봇이 우리와 공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능형 로봇과 AI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대부분 대신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일의 미래에 대해서 만든 보고서가 한 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노동 비중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2018년에는 인간과 기계의 노동 비중은 71대 29입니다. 2022년에는 그게 60대 40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노동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2030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2018년과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노동 비중은 30%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8시간 일하던 시대에서 하루 서너 시간 일하는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1세기 두 혁명, AI 혁명과 고령화 혁명에서 내 인생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AI 혁명일까요? 고령화 혁명일까요? 답은 고령화 혁명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I 혁명은 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기술 혁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령화 혁명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내 인생 자체의 혁명입니다. 기존보다 나의 생명 자체가 40년, 50년 더 길어지는 그런 혁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 60세 시대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10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0세 시대가 오면 인생 후반전도 5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인생 디자인이 정말로 중요해집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세기까지는 어려서 배우고 젊어서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 여생을 잠시 즐기다가 죽는 그런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세로 모델에서 가로 모델로 완전히 바뀝니다. 세로에서 가로로 바뀌는 작은 변화 같지만 우리 인생을 실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도 길어졌고 실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 본인이 원한다면 은퇴 없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을 위한 지피 전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기란 뭘까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21세기의 지성 유발 하라리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AI 혁명과 장수 혁명이 휘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를 찾는 열쇠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듯이 나 자신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실은 잘 없습니다. 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아주 쉬우면서도 정말 확실한 방법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나를 찾아가는 마법의 종이 한 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준비 작업도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하고 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나의 이름을 적고 왼쪽 위에는 나의 장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행복할 때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에서 25까지 쭉 번호를 매깁니다. 다음 종이를 돌려서 똑같이 내 이름을 적고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고 다시 1에서 25까지 번호를 쭉 매깁니다. 이건 수업에서 대학생들이 저와 함께 만든 자신들의 자기를 찾아가는 마법의 종이 한 장들입니다. 간단하게 잘 안 보이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나의 장점, 아침형 인간이다, 잘 웃는다,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적을 때 한 시간의 시간을 주고 각각 15분씩 나의 장점, 내가 행복할 때,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가면 됩니다. 다른 학생을 한번 볼까요? 나의 좋은 습관, 일단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든 일을 시작한다. 자기 전에 미리 가방을 싸놓는다. 남들보다 많이 웃는다. 명상하기를 좋아한다. 기상시간을 일단 지킨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저희 자기 제품 명세서 저희 마법의 종이 한 장입니다. 저도 적어보니까 제 경우에는 저의 행복의 3대 요소가 가족, 책, 자연이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100개의 텍스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면 몰랐던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번 정리가 됩니다. 자신을 더 잘 알고 정리가 되면 자기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자기에 맞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도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꼭 나를 찾아가는 마법의 종이 한 장, 나의 자기 제품 명세서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나에게 맞는 미래 준비를 할 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나의 일, 나의 직업을 한번 찾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럴 때 나의 자기 제품 명세서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람을 느끼면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일, 나의 라이프워크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이거나 유행을 쫓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나를 알고 나를 찾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을 위한 지피 전략과 지기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습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고 싶으면 거기에 필요한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습관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18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3시간 동안 하나에 집중해서 10년간 열심히 하면 뭐든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40년, 50년이 길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하루 10시간 정도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18만 시간이 나한테 새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뭐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칙은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는 목표의 함수라는 겁니다. 마감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우리 시간 관리, 인생 관리가 훨씬 잘 될 겁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필수 습관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셀프 교육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스스로 배우는 거죠. 가로모델 시대, 100세를 넘어 오래오래 살게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오래오래 배워야 됩니다. 로마 제국 쇠망설을 쓴 에드워드 기븐이 남긴 배움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는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으로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셀프 교육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길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셀프 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독서를 포함해서 셀프 교육을 습관으로 꼭 만드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대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21세기 미래 혁명 속에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피 지기 전략을 배웠습니다. 세상과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찾을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내 인생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속담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은 반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같이 학습했던 나를 찾아가는 작업,
나의 미래를 위한 습관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는 라이브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끊임없이 라이브입니다. 나의 인생 디자인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